잘못 들었나 봐요. 이하이 씨의 한숨이라는 곡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제가 작년 9월 1일 날 여기 클라비스 인쇄에서 오픈했는데 그날 제가 오픈을 앞두고 이제 7월 달에 계약을 해서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준비해서 9월 1일 날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8월 26일 날 2.5단계가 시작돼가지고요. 네. 지금까지 단계가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. 네. 계속 연장해서 단계가 아닌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초반에나 2시까지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날 9월 1일 오픈하는 첫날 이 노래를 불렀어요. 한숨이라는 곡을. 원래는 그 다른 곡을 부르려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첫날 가게를 얻어서 처음 부르는 곡이니까 어떤 곡을 불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곡목을 그래서 이 곡이랑 정희 씨의 오르막길 이렇게 두 곡으로 바꿨습니다.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 혹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음속이 살짝 불편하시거나 아 나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용기 있게 살짝 손들어 보시겠어요? 아직 네 신청하신 오빠 또 여기 언니 네네 오빠 아니야? 오빠 아니야? 그래도 그냥 오빠라고 해야지 제가 너라고 할 순 없잖아요. 네네. 두 분, 또 다른 분들 안 계세요? 아, 나 좀 되는 일이 없다. 요즘 내 네, 하는 일이 잘 안 된다. 네. 한 테이블에 한 분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네. 죄송하지만, 실례지만 세 분 일어나 보시겠어요? 네네. 네, 세 분. 네. 되는 일이 없다고 하셔서 우리 오빠가 편의상 이쪽으로 앞쪽으로 나와주시고, 네. 세 분, 아니, 그냥 자리에서, 이 오빠만, 네네, 자리에서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 한번 하셔가지고, 제가, 어떻게 하는 거더라? 하도 오랜만에 갖고 잊어버렸네요. 저랑 가위바위보 하셔서 저보다 지셨으면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같이 외쳐주세요. 가위바위보! 네. 한방에 이 오빠로 당첨이 됐네요. 아, 어떡하죠. 제가 이따 와인 한 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, 네. 그냥, 이런 일도 있네? 하고 좀 기쁜 일이 생기시라고, 제가 그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, 아, 마음속으로 그냥 내신 여자분들이 받길 원했는데, 남자분이. 네.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가위바위보도 못하냐? 이런 두 분께 그런 살짝 즐거움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.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중간중간 또 가장 크게 따라 부르시거나 여기서 어떤 돌출 행동을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또 드릴 수도 있어요. 여러분 오늘 많이 도전하십시오. 다들 아시는 곡이죠?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? 이하이 씨의 한숨. 조금은 아파올 때
한숨. 네네. 아, 이번에 또